오는 6월부터는 카페 등에서 일회용 컵을 사용하면 더 비싼 가격을 지불해야 합니다. 탄소 중립을 위한 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른 건데요. 어떤 점이 달라지는지 신윤철 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. 신 기자, 앞으로 카페에서 일회용 컵으로 주문하면 가격이 더 비싸다. 그러니까 돈을 더 내야 된다는 얘기죠. 네, 일회용 컵 보증금제가 2008년 이후 약 14년 만에 부활하기 때문입니다. 올해 6월 10일부터 매장 수가 100곳 이상인 곳은 일회용 컵 보증금제에 참여해야 하는데, 스타벅스나 이디야 등 실생활에서 자주 보이는 업체 대부분이 모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. 보증금은 200원에서 500원 사이에서 정해질 방침인데, 일회용 컵을 반환하면 보증금은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. 또 브랜드에 상관없이 반환이 가능한데, 스타벅스 일회용 컵을 파리바게뜨에 반납해도 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. 보증금 가격은 두 달 뒤에 환경부 령으로 확정될 예정인데요. 각 업체들은 이번 정책으로 개인용 컵 이용 고객이 더 늘어날 것 같다며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세부 지침을 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 배달앱에서 다회용기를 사용하면 포인트를 준다고 하는데, 이건 현금처럼 쓸 수 있는 겁니까? 네, 맞습니다. 오는 19일부터 정부의 탄소중립 실천 포인트제 홈페이지를 가입하면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습니다. 배달앱에서 다회용기를 선택하면 회당 1,000원씩 연간 최대 10,000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. 다만 초기에는 요기요 배달앱으로 서울시 강남구 일대와 경기도 배달특급 앱으로 화성시 동탄 일대만 가능합니다. 환경부는 상반기 중으로 적용 지역을 더 늘릴 예정입니다. 또 한 사람이 1년간 받을 수 있는 포인트는 최대 70,000원인 점도 유의하셔야 합니다. 이외 11월부터는 편의점이나 제과점에서도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됩니다. SBS 비즈 신윤철입니다.